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별로차? 아니 그냥 애가 나왔어. 별로차는 거지 뭐. 아니. 뭐야? 깜짝이야. 뭐야? 못 봤어? 어. 못 봤어? 네. 안 보였어요. 안 보였던 차가 오른쪽에서 다시 보시죠. 블박차가. 신호차? 나왔어. 깜짝이야. 뭐야?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안 보이지 않느냐. 나 신호에 따라가고 있었는데 안 보이던 차 갑자기 날 때리면 나 뭐 저런 얘기냐. 당연히 백대형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상대편 보험사는 아니에요. 백대형 아니에요. 이번 사고 블박차도 아이고 우회전 차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제가 대비를 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도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 그 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직진에 가는데 저쪽에 우회전의 차가 들어오네? 저 차? 내가 가는 속도랑 상대가 오는 속도랑 비슷할 때 저 차가 양보해야 되는데 양보 안 하면 어떡하지?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데 내 느낌에 저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나를 못 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떡하시나요? 내가 내 신호에 따라서 가고 있는데 어디서 우회전의 차가 건방지게 들어와? 그러시나요? 그럼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럴 땐 내가 속도를 줄이면서 그 차를 살피면서 그 차에게 빵! 그래도 들어오면 내가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못해 사고 났을 때 그런 경우는 나한테도 20% 정도 잘못은 있어요. 따라서 상대편 보험사에서 80대 20 얘기하는 게 전혀 얼토당토 아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보였을 때 내가 가고 있는데 저기 저 차도 이대로 가면 서로 만날 것 같다. 보일 때는 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차가 없어요. 내가 먼저 가고 차가 안 보여요. 내가 가는데 저 뒤에 있던 차가 쫓아서 때리면 그럴 땐 조심할 수 없는 거죠. 이번 사고의 포인트는 상대 차가 언제 보였느냐인데요.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금방 지나간 차예요. 이 차는 보이죠? 보였고요. 이때 이쪽은 플라스틱 탄력봉이 있고요. 저쪽은 플라스틱 방호벽이 있는데요. 개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 하나의 간격 2m. 저쪽은 플라스틱 방호벽.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커진 20개. 저거 하나 넓이요. 길이요. 1.2m. 커진 20개면 24m. 블박차는 앞쪽으로 20m. 상대차는 좀 더 먼 거리죠. 24m. 안 보여요. 블박차 들어가는데. 자, 오른쪽, 이쪽 보시죠. 차가 보이는지. 블박차 속도 빠르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안 보여. 없어요. 안 보여. 아직도 안 보여. 그래서 가는데 쫓아서 때린 거예요. 누가 앞에 있었습니까? 블박차가 아까부터 오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오고 있었는데 먼저 가고 있어요. 우선권이 있죠. 우선권 있는 차가 혹시 저쪽에서 어떤 차가 쭉 나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멈춰야 되나요? 아니죠. 우선권 있는 차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뭔가 들어오는 위험하다 싶을 때는 조심해야 되지만 없을 땐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돼서 가는데 쫓아와서 때렸는데 블박차가 뭘 잘못했나요? 만일 상대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고 보였는데도 당연히 멈추겠지 생각하고 하다 사고 났다 그러면 블박차에게도 20% 정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셨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이번 사고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블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고 상대차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